기회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서로가. 우리도 대형 기획사의 의뢰가 있지 않고, 그리고 친한 작곡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,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쌓여서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연주자들이랑 계속 이게 그냥 쌓여온 건데,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. 인생에 그치. 살아가면서도 네.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여기보다 네 개보다 더 이렇게 커지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은데.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의 인연보다도 곡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아, 이 사람이 이 곡을 썼나?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 곡을 많이 쓴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인디, 말이 인디지만 사실 이렇게 뭐 대형 기획사나 그런 게 없다 뿐이지 다들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제 생각에는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서 저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.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제가 뭐. 작업을 하고 그 이제 작업을 이제 융스트링 단단님이랑 함께 이제 이렇게 듣는 그 과정이 저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그런 리얼 스트링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과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실제 연주자들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단장님께서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가감없이 피드백 해 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성우자님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작곡자님들도 마음에 이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연주가 왜 이렇게 세지? 내가 원하는 건 약한 건데 이럴 때는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고쳐지고 왜냐면 생각이 다 나는 여기 세게 썼는데 어떤 사람은 난 여기가 약한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시간도 가진 거잖아요. 저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한번 미리 만나면 좋겠다 해서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만나서 서로 이 곡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더 낫겠다. 현장에서 만나서 한 시간 동안에 한 곡을 너무 짧게 뭐 한 시간도 안 되죠. 사실 45분 동안 안에 너무 해내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니까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곡을 썼구나 해서 우리도 같이 연주할 때 너무 도움이 되니까 저도 이 기회가 너무 좋아요. 사실 서로가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분들이 좋은 시간을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것 같지만 서로 좋은 것 같아요. 서로 좋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이제 어색하긴 하죠. 처음에 좀. 아까 보기 어색해 보이시지 않으시는데. 좀 어색해도 뭐 그래도 뭐 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하고 연주하다가 만약에 저기 통일이 안 되면 그냥 딱 박자는 리듬은 또 그냥 컴팩트하게 그냥 얌빰빰 하고 딱 끝내놓고 반박을 딱 살짝 밀면은 반주랑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. 다른 이제 연주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실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연주자분도 와주시고 단장님 와주셔서 직접 들어봐 주시고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좀 주셔가지고 곡이 이제 녹음 전까지 좀 더 수정이 되고 해서 더 완성도가 있는 곡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장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이 저만 14명 중에 저 혼자 들으러 오잖아요. 그렇죠? 13명은 안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. 그런 거에서 조금 소통이 그럴 때는 빨리빨리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지 그 현장에서 고치고 아 서로 어때요? 근데 또 해보니까 내 생각과 달리 약하게 했더니 안 좋아. 그러면 다시 고치고 그런 작업이 있어야지 한 음원이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해보실 수 있는 대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빨리빨리 워낙 이 좀 뭐 바쁘기도 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들도 많아서 좀 이런 기회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. 저희한테도 많이 모르던 분들이니까 아는 작곡자들을 많이 연주를 하고 딱 보면 이 사람 아 이 스타일로 그냥 아 연주 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 처음 보는 분이고 그분도 물론 이게 이제 처음 스트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 이건 스트링은 이렇게 날 때 미디에서 들을 때랑 좀 다른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날 와서 당황하시지도 않고 아 그렇다고 했지 이런 거는 솔로가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고 삼성부가 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나고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뭐 현장의 경험으로 팁을 드리니까 그날 와서도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하시고 와서 들으시는 거랑 아무 그거 없이 스트링 그냥 빵 나오니까 이게 리얼 소리야?
당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미디로 듣던 거랑 현장에서는 너무 소리에 뭐 스트링 같은 거 배음도 너무 많이 나오고 활 긋는 소리, 뭐 손가락 짚는 소리 이런 게 다 섞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당황하시지 않게 조금 그냥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박자만 고칠까요? 박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어, 네, 박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. 네. 다들 너무 좋은 곡들인데 다 좋으신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하셨으니까 뭐 자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시고 더 좋은 곡도 쓰시고 꼭 스트링이 없어도 다 좋은 곡인데 어쨌든 편곡에서 스트링이 필요하시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아 이게 스트링이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이런 거에서 아 14인조의 소리는 이런 소리구나 미디를 듣던 소리랑 어떻게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곡을 쓸 때 아 이거 스트링 편곡이 꼭 들어가서 스트링이 내 곡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조금 아이디어를 잘 하실 수 있게 녹음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더 좋은 곡을 만드셔서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 생각은 스트링 연주자로서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사실. 네,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. 네. 50 이상 곡이 안 들어가도 괜찮겠어요? 어, 네. 근데 49마디에 3, 4박 그 따라라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타이밍 여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30. 네, 말씀해. 50. 네, 감사합니다. 모니터링 한 번만 해 볼게요. 52 한 번. 네. 네. 114마디 여기 테너토 스타카토 때문에 힘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따라리라리라 다 슬로우로 연결해 주실까요? 네네네네 하피하고 했다 치고 130 갈게요. 어머 깜짝이야. 수고하셨습니다.